네? 에이, 이 코가 없잖아. 코가 어. 코를 만들어줘야지. 아저씨가 만들어줄게. 네. 걱정 안 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물.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몸을 다시 뭉쳐준 뒤에 머리를 살짝만 올. 야, 다 망가졌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큰 사고를 쳤습니다. 수습이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응? 선생님, 저희는 눈이 필요하다고요. 눈. 베이킹 소다와 컨디셔너를 섞으면 간단하게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다고 눈이 만들어질까요? 베이킹소다라고 불리는 이 가루는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컨디셔너 대신 물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자, 컨디셔너를 이용하는 이유는 글리세롤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더 눈처럼 잘 뭉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유진아. 네. 아저씨가 물 넣어서 만들어줄 거야. 아저씨 하는 거 잘 봐. 네. 야, 슉! 이것도 한번 꺼보세요. 야! 야! 선생님 발 아파요. 이거 뭐예요? 아, 이것은 마그네슘 촛불입니다. 마그네슘 가루를 묻히면 꺼지지 않는 촛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마그네슘 가루를 묻히는 건가요? 아, 그것은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를 불어서 끌 때 심지에 묻어있는 마그네슘 가루가 남아있는 열기에 의해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품을 만드니까 너무 재밌어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이 겨울 분위기를 너무나 멋있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신박한 실험실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